게임 부금이랑 제 목소리랑 괜찮나요? 채팅은 원래 그대로 있어요. 아, 에피소드 1은 따로 뉴게임으로 해야 되는구나. 에피소드 2는 부금이 여기선 큰데, 여기선 큰데 들어가면 작아집니다. 이게 메인 부금이 좀 크더라고요. 여기서의 부금을 들으셔야 돼. 여기 게임 들어가서 본 게임의 부금을 들어주셔야 돼요. 네, 주무시는 분들 잘 자고요. 게임 보실 분들은 우리 재미나게 봐요. 자, 지하 3층. 어제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저도 재밌었어요. 간만에 진짜. 예, 휴일날님 잘 자요. 여기서 멈췄어. 방제? 아 맞다, 아프리카도 방제 바꿔야지. 그렇죠. 생유. 469 천사 공포 쯔끄르. 자, 갑니다. 자, 레이. 지하 3층이라. 잭. 한 번에 지상까지 올라가면 좋은데 한층 한층 멈춰서 긴. 또 엘리베이터 찾기냐? 그렇네. 제발 부탁이야. 넌 나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말이야. 출구까지 가는 길 좀 찾아봐. 노력할게. 도움이 되도록 할게. 그러니까 신께 맹세한 대로 여기서 나가면 죽여줘. 임마, 정신산학계실이 몇 번째 묻는 거야? 알고 있다니까. 잠겨있네. 여기서부터 잠기면 어쩌라는 거야? 소지품도 뭐 없는데? 뭐야? 뭘 어쩌라고 말을 해야 할지. 말해도 잭이 이해할지 모르겠어.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할 말 있으면 해. 문이 잠겨 있어. 이 방 아무것도 없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 네가 모르는데 나라고 알겠냐? 참나. 그렇게 말할 것 같았어. 너 문 여는 게 특기 아니냐? 잘 좀 해보라고. 일단 한 번 더 문을 조사해볼게. 뭐든 좋으니까 빨리 해라. 2층은 뭔가 묘하게 기분이 나쁘다고. 엘리베이터도 움직이지 않고 잠겨있고. 어? 역시 안 열리고. 어쩌지? 포세트 안에 뭔가 쓸만할 게. 하지만 이건. 야! 아직도 안 열려? 아직. 아까부터 가방만 쳐다보고 계속 뭐하고 있는 거야? 뭔가 문을 열 수 있을 만한 게 없을까 해서. 어? 그래서 그 가방엔 뭐가 들어있냐? 실이랑 바늘이랑. 그리고 그래? 혹시 너 바늘로 문 딸 줄 아냐? 그런 기술 없어. 거기다 문에 열쇠 구멍도 없고. 그럼 바늘이랑 실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 유튜브 채팅이 안 올라갔어요? 비켜! 확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이 문 철제인데? 시끄러! 해봐야 알 거 아니야!
으악, 더럽게 단단하네. 혈이니까. 빨리 말하라고. 손 아파 죽을 뻔했네. 철제라고 했잖아. 어? 야, 저를 비켜. 역시 바늘이 가면 실이 가네. 총알이 벌집이 될 뻔했잖아. 지켜줬어, 지켜줬어. 세게 지켜줬어. 지금 게임 부금 커요? 마증이 늦어서 미안해. 당신들이 너무 금떠서 한숨 자고 있었지 뭐야. 그런데 너희들 지금까지 안 죽은 거 보면 운은 참 좋다. 특히 잭, 감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 실은 말이지, 난 예전부터 당신이라면 틀림없이 최고의 죄수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었어. 반쯤 졸면서 지냈었지만 지금은 졸면서 지냈었지만 지금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 네가 깨던 말던 내가 알 바가 아니야 임마. 시덥잖은 소리 말고 빨리 문이나 열어. 물론 열어줘야지. 당신은 자격이 충분하니까. 아, 합격이야. 뭐죠? 나는 죄인을 단죄하는 자. 아, 죄 많은 악인들아.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괴롭혀줄게. 오이, 음악이 나오면 부금이 커져. 나는 그걸 허락받은 인간이니까. 죄수? 차, 열받는 목소리로 네 할 만한 네 할 말만 하면 단주 아니야? 애시당초 내가 왜 벌을 받아야 하는 건데? 창구대는 잘 때나 해라. 야, 레이, 문 열렸어. 가자. 문을 알아서 열어줬네요. 문은 잠겨 있다. 게이트가 닫혀 있다. 닫혀 있어. 야, 왜 안 열어둔 거냐? 열어준다면서! 어머. 군뱅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질은 참 급하네. 아직 내가 화장이 안 끝나서 말이야. 조금 전에 일어났다고 얘기 안 했던가? 뭐? 거기다 죄인을 벌을 받기 전에 거쳐야 할 단계는 거쳐야지 않겠어? 그러는 편이 좀 더 분위기가 살 거 아니야. 안 그래? 나도 준비를 할 테니까 당신들도 벌 받을 준비를 해줘. 너희들을 위한 준비실은 잠금장치를 열어둘게.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일단 열린 방으로 가보자. 상당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살인마네요. 여기 열어놨구나. 죄수라면 일단 칠무니 배경에서 머그샷을 찍어야겠지. 그러니까 너희도 머그샷을 찍어둬. 뭐? 머그샷? 얼굴 사진 말하는 거야, 아이자. 너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구나. 멋져. 내가 그 사진을 소중히 간직해줄게. 그래, 맞다. 물론 내 입체, 네 사진도 말이야. 아무튼 그럴듯하게 잘 찍었죠. 네임보드도 들고 말이야. 뭐라는 거야, 귀찮기 싫어. 인물 사진이 몇 장인가 흩어져 있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각각 네임보드 같은 것을 들고 있다. 상자 안엔 끈이 연결된 하얀 판이 들어있다. 야, 그거 뭐라고 적혀있냐? 내 이름, 그리고 잭 이름. 뭐? 이름? 화면 안 보고 있었는데 방금 아줌마였나요? 몰라요. 왠지 여자 같아요. 아직 얼굴은 안 나왔는데 느낌상 여자 같아요. 머그샷이니까
아마 이걸 목에 걸고 사진 찍는 거야. 네임보드를 손에 넣었다. 카메라다. 이걸로 찍으면 돼? 어, 진짜 찍으란다고 찍어? 아, 에피소드에 있는 이미지가 여자였어요? 나 에피소드 이미지를 안 봤네? 아니, 사진 같은 거 찍은 적도 찍힌 적도 없다고. 그럼 먼저 찍어줄까? 뭐? 애초에 왜 사진 같은 걸 찍어야 하냐고. 지상으로 가야 하잖아. 사진 찍는 거 싫어? 제기를. 네네. 그럼 준비 끝나면 사진 찍을게. 그럼 찍을게. 네. 야, 찍을 거면 빨리 찍어. 움직이지 마. 뭐 알게 뭐야? 사진만 찍으면 될 거 아니야. 빨리 찍어, 빨리 찍어. 초점이 안 잡혀. 아이씨, 뭐 어쩌라고. 진지한 척하기는. 그렇네. 그대로 있어. 여기 누르면 되냐? 그렇네. 일단 쓸모도 없는 걸 찍어서 뭘 어쩌자는 건지. 아, 초점 맞춰놨으니까 버튼 너무 세게 누르지 마. 세게 눌렀어. 세게 눌렀어. 역시 초점이 안 맞았어. 아, 찍었으면 됐지. 건너편에서 소리가 났어. 이제 지나갈 수 있을 거야. 진짜 누르는 것만으로도 찍히는 거냐? 그렇네. 생각보다 재밌네. 간단하기도 하고. 잘 찍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뭐? 버튼을 누르면 찍힌다고 했잖아. 저 열렸네요. 낙서가 잔뜩 있네요. 은근히 둘이 궁합이 잘 맞네요. 그죠?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네. 음? 겁나게 못 그렸네. 의자에 앉아있는 그림 같다. 괴로워 보이는 얼굴을 그린 그림 같다. 어? 다른 방이 있어요? 어, 제가 다시 스트리밍을 다시 했더니 방이 아예 바뀌었나 보네요. 거기 혹시 다른 분들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가시에 찔린 그림 같다. 주사기 그림 같다. 웃는 얼굴의 여자 그림이다. 벽에 그린 그림들 잘 보셨나요? 지금부터 당신들을 위해서 저렇게 멋진 형벌을 준비해뒀지. 멋지지 않아? 나야 나 전원주. 일단 쓰레기 같은 그림에 멋지고 자시고가 있겠냐? 어머, 너무한다. 열과 성을 다해서 그린 그림인데 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그것보다 지금 너희들에게 선택지를 하나 줄게. 뭔 소리야? 벌을 받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다. 계속 감옥에 있는 건 어때? 느긋하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위쪽으로 가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벌이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문 앞에 있는 철창 너머에 멋진 가족 같은 생활이 기다리고 있지. 어느 쪽으로 갈 거야? 그딴 걸 선택하는 놈이 있겠냐? 아, 그래. 기껏 내가 키워주려고 했더니. 감옥 생활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 그딴 설명에 어이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갈 바보가 있겠냐? 감옥에서 평생 바로 죽을 순 없어? 아,
저 녀석 말하는 거에 반응하지 마. 무시해. 위로 간다. 그거나 그거나. 그쵸. 여기가 첫 번째 형벌의 방이겠지. 그렇다고 해도 가야지 어쩌겠냐. 잠겼어. 뭐? 이놈이고 저놈이고 잠금장치 하나 끝내주게 좋아하는구만. 오, 여기 뭐죠? 의자가 많아. 의자에 앉아있는 건 사람? 인형? 거기다 가운데 있는 의자는 뭐야 여긴? 대체 뭐하는 곳인지 감도 안 잡히네. 잠깐만. 중앙에 있는 의자를 보고 있는 듯한 인형. 인형이래요. 천이나 청소 도구가 어지럽게 달려있다. 천을 손에 넣었습니다. 모든 게임 제작자들의 특징이래. 의자에 앉아있는 건 전부 인형이냐? 그런 것 같아. 어쨌든 넌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해. 그렇네. 알았으니까 잭도 일단 뭐가 있는지 찾아봐줘. 그래. 코드와 구속 도구가 달린 의자. 무언가 탄 냄새가 난다. 진짜 고문 같은 걸 했나봐요. 여기엔 뭐 있었어? 건너편에 문이 있는데 이 벽 때문에 못 가. 안 부셔? 뭐 부수기는 개뿔. 이거 철이라고 철. 아, 애초에 철은 부술 수 없다고 네가 말했잖아. 뭐 조사할 건 다 하지 않았나요 우리? 웬만큼 조사할 건 다 한 것 같은데. 다시 말을 걸어야지. 그보다 왜 이렇게 의자에다 인형 같은 걸 앉혀놓는 거야? 모르겠어. 그리고 인형 생긴 거 한번 끝내주는구만. 그래? 네 취향도 끝내주는군. 수다 떨 시간 있으면 빨리 여기 빠져나갈 방법이나 생각하라고. 같은 곳 돌아다니는 게 제일 지쳐. 의자 많으니까 피곤하면 앉아. 인형 무릎에 앉으라는 거야? 그딴 취미는 없거든. 아이 뭐야, 다 또 조사해야 돼? 어? 그러네. 이 방은 수상하긴 한데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고 열리지도 않네. 인형도 다 똑같이 생겼고. 제가한테 말해볼까? 화낼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 또 말해보자. 뭐 좀 찾았냐? 아니. 아 뭐야, 제대로 찾은 거 맞아? 그렇네. 아마도. 근데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그건. 참. 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 모르겠어. 지금 상황에선 아직 힌트도 못 찾겠어. 뭐? 아무것도 없다면 여기 있는 거 부셔도 돼? 부수는 편이 더 빠를 것 같은데? 근거가 없잖아. 뭐 근거? 아니 부셔버리면 안 될 근거조차도 못 찾았잖아. 알겠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 짜증나. 이도저도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꼼짝 못하는 게 사람 제일 피곤하게 만든다고. 저기 그 의자는 안 앉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아 시끄러, 피곤하단 말이야. 큰일난데. 저기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 아까부터 왜 그래?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었다며. 그치만 그 의자 뭔데? 이 의자가 어쨌다고? 이 의자 아마도 처형할 때 쓰는 전기 의자야. 헐. 아. 뭔데 이거? 야 레이,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알았으니까 잠깐 기다려.
안녕. 화면상으로 실례하겠어요. 내가 2층의 관리인이야. 잘 기억해 드려기유. 자, 죄수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머 세상에, 잭이 거기 앉았네. 아, 잭이라 이 자식, 이거 풀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왜 풀어줘야 돼? 죄수에게 벌을 주지 않는 간수가 있을 것 같아? 어, 잭, 괴물 같은 당신이 내가 주는 벌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디근디근 거려. 훈님이 저는 스포일러입니다. 과학실에 있는 스포일러. 어머 잭. 아, 겁나 아프잖아 이 자식아. 어머 굉장히 살아있어. 살인범에다가 괴물이기까지. 정말 이상적인 죄수야. 닥쳐. 기쁘냐 이게? 쳐죽여줄 테니까 당장 풀어 이 새끼야. 그러네. 그럼 지금부터 잭이 앉은 전기의자를 계속 짜릿짜릿하게 해줄 테니까 그동안 레이첼 가드너가 전기의자 잠금장치를 풀면 되겠지? 여기 지나가게 해줄 수도 있어. 하지마! 아무리 잭이라도 죽을 거야. 어머나 얘도 참. 잭이 얼마나 괴물이고 끈질긴 죄수인지 확인하는 게 그게 진짜 재미 아니겠니? 게다가 죄수한테 그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해? 자, 지금부터 형벌을 시작하겠습니다. 또르르르 쿵짝짝 쿵짝짝.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 모여주신 신사숙녀 여러분, 죄수가 고통으로 울부짖는 모습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레이, 너 이해하고 있지? 이거 못 풀면 넌 약속 하나 못 지키는 녀석이 되는 거야. 잘해. 날 도와준다고 했잖아. 그리고 말이야, 내가 저 미친 세디스트 년을 쳐 죽일 수 있게 해줘. 알았으니까 해볼게. 죄수를 증오하는 관중의 시선. 그 시선이야말로 죄수의 죽음이 갖는 가치. 여기선 관중의 시선이 벌을 내려. 그럼 시작. 관중의 시선? 인형들이 관중이란 거야? 어쩌면 좋지? 천천천 천천천. 어? 천 아니야? 천으로. 뭐 해야 돼? 여기를 가려야 되나? 저 천으로 뭘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어, 근데 못 써요. 쓸 수가 없는데? 잠겨있고. 빨리 하라고! 이걸 다 일일이 해야 돼? 천을? 아까 얘였는데? 이렇게 일일이 다 한 번씩 눌러줘야 돼? 안 되는데? 안 돼요. 움직이지 않아. 고개를 숙이고 있어.
그대로 둔다. 뒤로 돌린다. 아, 안 움직이는 애들을 이렇게 해야 되나? 뒤로 돌린다. 안 움직이는 애들을 뒤로 돌린다. 됐다. 전류가 약해졌어. 다른 인형들도 목은 뒤로 돌릴 수 있다. 아, 이제 되네. 다 돌려 이제. 뭐야? 왜 얘는 안 돼? 고정됐어 얘는. 얘는 고정. 어, 목을 돌린다. 네, 미나미님 주무세요. 다르게 움직이는? 다 똑같이 움직이는데 내가 봤을 땐. 됐다. 됐다. 아까보다 약해졌어. 하지만 남은 인형들의 시선을 어떻게 전기에 있어서 돌리지? 적어도 인형 머리를 어떻게든 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낫. 괜찮은데? 낫 있잖아. 여기로 던질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빌려줘. 필요해. 야 임마. 아, 그 대신 진짜 어떻게 좀 해봐. 답지가 않아. 아, 전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머지 니가 어떻게 해봐. 그렇지, 여기에 이제 청을 쓰나 보다. 됐다. 잭처럼 확 휘두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해보자. 시끄러워도 돼. 살아있으면 말해줘. 억 찌푸리지 마. 난 죽을 것 같다고. 다행이다. 살아있으면 말해달래. 샬러님 잘 자요. 아, 이거 상당히 귀찮네요. 수확의 시간. 아, 귀찮아. 사운드를 폰 스피커 말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들으니까 짱이군요. 아무래도 더 좋겠죠.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더 좋아요. 아, 다 했습니다. 멈췄어. 잭, 괜찮아? 철창문이 열려있어. 잭,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잭? 느려 터졌어! 너 때문에 얼마나 지렸는지 알아? 아, 저렸는지 알아. 살아있네.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다행이다. 죽으면 어떡하나 했어. 멍청아. 내가 그렇게 간단하게 뒤질 것 같아? 굉장해. 스고이. 오, 스고이. 스바라시. 정말 대단해. 정말 설마 살아남을 줄 몰랐어. 역시 괴물살인범은 터프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아야. 아, 모범적이고 이상적이었죠. 사실 네가 죽는 순간을 보는 것도 기대했지만 나는 상냥하니까
그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서 여길 지나가게 해줄게. 엄청 튼튼대 쓰네. 거기다 벌은 하나가 아니니까. 죄의 숫자만큼 벌이 있지. 멋지지 않아?